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한국 팀이 이길 거야 라는 표현이었죠? The Korean team will win the ga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라는 표현이었어요. 가지고 오다 라는 br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I will bring something to eat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g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get이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제공하다, 가져다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will get you something to eat 이렇게 표현하셔도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저는 바쁘지 않아요 혹은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정하기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부정하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안타, 아니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아니하다 라고 표현할 때 이 no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바쁩니다. I am busy 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나는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not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이 not이 붙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곳은 어디죠? 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다. 다시 말해 다에서 안타로 변하고 있죠. 종결어구인 이제 동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t은요, 문장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동사 다음에 위치하게 돼요. 왜 동사 앞에는 위치할 수 없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조동사 기억하시나요? 네, 동사 앞자리는 조동사 자리예요. 그래서 이 not은 동사 앞에 위치하지 않고 동사 다음, 문장 안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동사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지 않다라고 할 때는 I am not busy. I'm not bus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like spicy foo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like not spicy food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반 동사 like 다음에 not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는 두 번째 칸, 하나, 둘, 셋, 다시 말해 두 번째 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로 끝나는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동사에는 다로 끝나는 비동사와 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일반 동사는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사랑하다와 같은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not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not을 붙여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자,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전부 다 어떤 단어로 끝나나요? 네, 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이 일반 동사의 대표를 누가 맡게 되느냐? 하다라고 하는 do가 이 자리를 맡아서 일반 동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선 조동사라고 부를게요. 조동사는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I do like spicy food라고 하면 이제 not을 붙일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디예요? 네, 의미가 없는 이 두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I do not like spicy food. I don't like spicy foo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요, 이제 주어가 I가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아닌 제3자 한 명일 때 she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사에 네, s를 붙여야겠죠? 이 s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에 붙입니다. 그래서 she do가 아니라 she does not like spicy food. She doesn't like spicy food.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래는 하겠지만 춤을 추진 않을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노래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할 거야. will 한번 활용해 볼게요. I will sing, but 춤은 추지 않을 거야. I will not dance. 다시 말해, not을 조동사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 문장 만들기 연습할 텐데요. 연습하기 전에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부정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이었다? 네, not이라는 단어였다. 이 not이라는 단어 어디에 위치한다? 문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그러면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not을 붙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일반 동사인 대표인 do나 혹은 does를 빌려와서 이 not을 그 다음에 넣어준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 do not like spicy food. I do not like spicy food. 자, 오늘 배운 not을 표현해서 여러 가지 문장 만들어 보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We are ready to leave 에서 not을 붙여서 We are not ready to leave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나는 집에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기 위해서 I will be at home 에 not을 붙여서 I will not be at ho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 위해서 He likes coffee 에서 not을 붙이고 싶은데 like가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이때 뭐를 빌려온다? do에다가 he를 고려한 s를 붙인 does를 가져와서 he does not like coffee. he doesn't like coffee 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들은 제주에 살지 않아요 라고 하기 위해서 they live in 제주 에서 li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를 빌려와 they do not live in 제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늦게 자지 않아요 라고 하기 위해 she sleeps late 라고 만들고 not을 붙이고 싶은데 sleep이 일반 동사죠. 그래서 do에 she, s를 붙인 does를 가져와서 she does not sleep la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 we will give up 만드시고 not을 붙여서 we will not give u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말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행 가서 맛집을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Excuse me, 죄송한데요.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영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또 찾아가요. So, excuse me, can you help me? 도와주시겠어요? 또 물었더니 상대방 웃으면서 sure,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d like to Jeju restaurant. 저는 제주 식당 가고 싶은데요. Do you know where it is?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인상이 어두워지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확신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 만들어 보세요. The real effort does not betray me.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배운 표현 열심히 연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